어쩐지 눈에 익은 이곳. 그렇습니다. 바로 신들의 만찬에 나왔던 실제 촬영지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드라마에 나왔던 그 음식들을 맛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함께 들어가 보시죠. 드라마에 나오는 음식들, 더 이상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자, 이곳에 오면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눈에 봐도 어딘지 알겠죠? 바로 드라마 신들의 만찬에서 퓨전 한식 레스토랑 산알의 촬영지입니다. 한식을 소재로 운명적으로 얽힌 두 여자 요리사의 사랑과 열정을 그린 드라마 신들의 만찬. 요리를 다룬 드라마인 만큼 매회 화려한 요리들이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보지 못한 새로운 퓨전 한식에 많은 시청자들이 그 맛을 궁금해했는데요. 드라마 속 그 음식을 실제로 누구나 맛볼 수 있게 한 사람 누군가 했더니 바로 드라마에서 산알의 총주방장으로 열연 중인 에드워드 권 셰프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산알의 총주방장 셰프님이 직접. 예. 사실 뭐 드라마 촬영할 때는 네. 산알의 총주방장이지만 네. 그래도 일반적인 촬영이 없는 날에는 또 레스토랑에 예. 본연의 셰프로 들어와야 되니까요. 본연으로. 네 앉으시죠. 그가 선보인 드라마 속 신들의 만찬 그 첫 번째. 차가운 삼계탕.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삼계탕 재료를 분리해서 멋스럽게 만들어낸 음식으로 신들의 만찬에서 외국인 셰프들과의 만찬에 등장한 요리였습니다. 자, 차가운 삼계탕. 오, 먹기 너무 아까운데 맛은 봐야죠. 보기만 좀 안 되잖아요. 요거 썰어가지고 살짝. 썰어가지고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누구나 맛볼 수 있는데요. 보기 좋은 게 맛도 좋았습니다. 삼계탕의 맛은 고스란히 살아있으면서도 뭔가 신세대적인. TV를 보신 우리 많은 주부님들이 저도 배우고 싶어요 뭐 이럴 것 같아서 주부들이 진짜 배워볼 수 있는 요리를 예, 어떻게 신에게 전수받을 수 있을까요? 가시죠. 갈까요? 네, 가시죠. 예, 고고. 예, 가시죠. 이 장소가 네. 그 기억나세요, 소영 씨? 네. 아, 요거 하니까 알게 돼요, 요거. 아, 네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못하겠어요. 정신 차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나랑 호흡 맞춰. 손에 마비가 온 준영을 위해 노윤이 손을 잡고 칼질을 했던 신들의 만찬의 명장면으로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었죠. 이곳입니다. 이야, 저는 준비됐고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재현? 아유, 저 손목이 나가가지고. 한번, 재현. 요리를 먼저 배우시죠. 거부한 걸로, 예.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 배울 요리가 어떤 건지 일단, 예, 재료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운 삼계탕 요리를 보여드릴 텐데요. 네. 준비하실 부분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차갑게 먹는 퓨전 삼계탕인 만큼 전통 삼계탕과는 재료에서부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닭가슴살을 중간에 쳐서 아 칼로? 칼등으로 이제 좀 네. 그 위에 가슴살을 곱게 갈아 올려주는데요. 약간의 소금간을 한 후 주방용 비닐 랩으로 이렇게 돌돌돌 말아줍니다. 이렇게 닭고기 마리가 이제 완성. 마리, 예, 닭마리. 예. 예. 마리가 완성이 되면 이것을 익혀야 되잖아요. 네. 끓는 물에다가 홍당. 이렇게. 이렇게 15분간 익힌 후 차갑게 식혀서 예쁘게 썰어주면 되는데 이 닭고기를 더욱더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간장 5큰술, 참기름 1큰술, 꿀 2큰술을 넣고 흑임자와 참깨를 적당히 넣어 섞어주면 끝. 그러면 드레싱 끝? 오유 간단해라. 이 썰어놓은 닭고기 위에 소스를 뿌리고 물냉이와 사과, 티밥을 올린 후 크림과 인삼을 끓인 인삼 무스를 얹어주면 됩니다. 담아주신 역할을 하게 되면 바로 오늘 좀 전에 시식을 하셨던 예, 차가운 삼계탕 예. 요리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어때요? 차가운 삼계탕 다들 도전해 볼 만하죠? 일단 요리가 조금 새로운 것들이 있으니까 좀 설명을 좀 예. 해드리도록 하면 네. 이 요리가 바로 도윤이가 처음에 엄마를 찾으러 왔다가 그리고 이제 시비를 거는 장면에서 도야? 네. 푸아그라와 된장이 만난 숲으로 도윤에게 굴욕을 당한 음식. 비린내는 여전한데요? 내가 나지도 않는 비린내로 시비를 걸고 있다? 그럴 리 없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말이잖아. 자, 과연 실제로는 어떤 맛일까요? 제가 맛을 봤습니다. 그냥 먹어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
이외에도 드라마 속에서 시청자들의 눈을 즐겁게 했던 색다른 아이디어의 퓨전 한식. 모두 실제로 즐길 수 있는데요. 이 모두가 에드워드 건 셰프가 직접 개발, 이 드라마를 통해 선보이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셰프라는 어떤 직업이 단순한 기능인 게 아니라 정말 자신들의 생각과 열정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상상하지 못하셨던 그런 어떤 음식들을 만들어낸 아티스트라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드라마 출연뿐만 아니라 배우들 지도는 물론 실제 요리사들의 모습을 리얼하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붙는 게 많아서 제 대역도 많이 해주시고 훌륭한 요리사면서도 이렇게 쇼맨십이나 이런 것들이 끼나 이런 것들이 배우나 뭐 그런 사람들 못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촬영이 끝나면 이곳은 다시 실제 주방으로 변신. 드라마 속 음식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데요. 이 드라마 속 사나리 주방을 책임지는 요리사들이 고객을 위해 직접 만든 음식. 맛은 물론 기분까지 업됩니다. 드라마에 나왔던 음식 먹으니까 그 드라마 속에 있는 주인공 같아서 기분도 좋은 것 같아요.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음식을 실제로 먹는 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예, 여기 오면 쉽게 맛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봄철 달아난 입맛, 신들의 만찬으로 확 잡아보고 드라마보다 더 멋진 주인공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목요일 생방송 오늘 아침입니다. 요즘 이 그 음식, 특히 한식 같은 경우에는 오감으로 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아직 그 차가운 삼계탕을 못 먹어봤거든요. 네네. 굉장히 좀 이색적이군요. 네, 드라마에 등장했던 모든 퓨전 한식을 네. 에드워드 권 셰프가 직접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것은 드라마에서 봤던 음식을 직접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보기에도 좋지만 맛도 좋았다는 겁니다. 이색적인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예.